안녕하세요, 모왕입니다. 어느덧 개막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드디어 기다리던 개막 엔트리가 발표됐는데요. 개막 엔트리를 대략 살펴보자면 희망연기 뜨거운 감자였던 최건, 박승욱, 보승민이 포함됐고 안중열을 밀어내고 정보근이 올라왔으며 신인 조세진까지 1군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롯데가 과연 이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개막전을 어떻게 치를지 궁금해지는데요. 롯데는 내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2019년 이후 3년 만에 키움과의 맞대결로 올 시즌의 시작을 알릴 예정입니다. 키움은 히어로즈 시절부터 롯데와 개막전 맞상대로 꽤 많이 만나며 나름 개막전 숙명의 라이벌 느낌인데 이번에도 또 만나게 됐는데요. 3년 전에는 아쉽게 패배를 했었는데 과연 이번 대결에서는 롯데가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롯데의 선발 투수는 반즈 선수입니다. 올해 롯데가 신규 영입한 반즈가 개막 1선발로 롯데 투수들 중 가장 먼저 팬들에게 인사를 하게 됐는데요. 반스는 수준급의 제구를 바탕으로 구속이 용병에 비하면 빠르진 않지만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이 장점인 좌투수인데요. 실제로 시범경기 3경기 나서서는 14이닝 동안 단 2개의 볼넷만 허용했고 13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1.93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예상보다 공도 꽤 빨랐고 마이너 시절보다 삼진도 많이 잡고 제구도 듣던 대로 굉장히 좋았기에 시범경기 내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시범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을 본게임에서도 보여줄 수 있다면 반스에게 1선발을 맡기는 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폼과 던지는 공 때문에 레일리의 닮은 걸로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레일리와 키움의 연관성이라 하면 레일리에게 매우 약했던 이정훈 선수가 떠오르는데요. 키움의 중심 타자인 이정훈은 통산 레일리를 상대로 극악의 성적을 보여주며 그야말로 천적반 게임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3년 전엔 개막전에 레일리가 나오자 시즌 첫 경기부터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기에 레일리와 유사한 반지 역시 이정훈을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주며 키움의 타선을 압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심 타자인 이정훈을 꽉 잡을 수만 있다면 그 밖에도 이용규, 김혜성 등 좌타가 많은 키움이기에 반즈가 개막전부터 호투를 한다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반즈의 내일 투구가 이런 점들과 들어맞으며 개막전부터 호투를 해주고 진짜 레일리처럼 멋진 롯데의 1선발로 쭉쭉 뻗어나가주면 좋겠습니다. 승리를 위한 내일 반즈의 KBO 첫 투구를 열심히 응원해보겠습니다. 키움의 선발 투수는 안우진 선수인데요. 작년부터 선발로 변신을 했고 꽤 좋은 성적을 내주며 팀의 주축이 됐으며 올해는 개막전 선발까지 따낸 99년생 파이어볼러입니다. 시범경기에서도 평균이 150에 가까울 정도로 여전히 빠른 볼을 자랑하며 많은 삼진과 3점대 방어율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적과 컨디션을 보여주며 개막전 선발로 낙점된 듯해 보이는데요. 역시 롯데가 약한 파이어볼러 유형이기에 개막전부터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란 걱정이 조금 됩니다. 하지만 작년 상대 전적을 보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작년 안우진은 롯데전에 3경기 나와 3.94의 평균자책점으로 승 없이 2패만을 기록했습니다. 롯데가 약한 유형치고는 평균자책점도 높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3경기에서 4개의 피홈런을 때려냈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롯데가 안우진 선수에게만큼은 크게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잘 공략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것들에 자신감을 가지고 시범경기 내내 뜨겁던 타격으로 안우진 선수를 잘 공략하고 개막전을 쉽게 풀어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연 롯데가 작년에 그랬듯이 안우진을 잘 공략하며 경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드디어 진짜 패넌트레이스가 시작됩니다. 다가온 개막에 팬이나 선수 모두가 두근거리고 기대를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거기다 어쩌다 보니 KBO 전체의 핫 이슈인 푸이그의 첫 상대가 돼버렸기에 롯데가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거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 롯데에겐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롯데는 그저 시즌을 준비하며 보여온 대로 최고의 상태로 최고의 경기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무슨 일이든 시작이 가장 중요한 법인데 개막전부터 롯데가 멋지게 승리를 걷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롯데 화이팅!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개막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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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롯데 화이팅!